1980년 제주도에서 한 아이가 태어납니다. 그의 이름은 최용만. 어린 시절 유난히 작았던 그는 친구들에게 맞고 다닐 정도로 몸이 약했는데요. 네. 초등학교 때나 중학교 때 정말 친구들한테 맞고 그랬어요. 정말 약해가지고 몸이요. 그때까지만 해도 평범한 중학생이었던 최용만에게 고등학교 시절 믿기 힘든 일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냥 자고 일어나면 키가 자라는 기현상을 경험하게 된 것인데, 자다 일어나면요 몸이 약간 늘어난 느낌 있잖아요. 가끔씩 느낄 때가 있어요. 그때 보면은 키워서 잘하고 있구나 싶죠. 그렇게 키가 213cm가 된 최용만을 본 동네 친구들은 홍만이 맞아 요 이런 식으로 요를 붙이더라고 저를. 이렇게 갑자기 커버린 키는 최용만에게 많은 불편함을 주었는데요. 길거리만 가면 모두가 그를 신기하다는 듯 쳐다봤고, 틈만 나면 머리를 부딪히고, 택시 안에서는 계속 고개를 숙이고 있어야만 했죠. 그래도 좋은 점이 있긴 있었는데, 자기 왔을 때 한번 누가 또 매주 돈 줄 수도 않더라고요. 이제 저번 천하 하나 고들 있어요. 여기서 궁금해지는 게 하나 있는데요. 최용만의 부모님은 얼마나 크길래 이런 피지컬을 갖게 됐을까요? 모두의 예상과는 반대로 그의 부모님과 형은 오히려 작은 편에 속했는데요. 아버님은요 158, 어머님은요 159예요. 뭐 어찌됐든 이렇게 엄청난 피지컬을 갖게 된 최용만은 여러 운동 코치들에게 완벽한 스카우트 대상이 되었는데요. 농구, 배구, 씨름 등 여러 스포츠에서 그를 스카우트하려 했는데 결국 최용만은 신중하게 한 종목을 선택합니다. 맛있는 거 많이 준다고 해가지고 그 유혹에 넘어와서 씨름 쪽으로 빠지게 됐어. 그렇게 최용만은 부산 경원고등학교와 동아대학교에서 씨름을 훈련하고 2002년 프로 씨름 선수로 데뷔하게 되는데요. 그는 많은 기대를 받고 프로로 데뷔했지만 초반 어려움이 예상되었습니다. 제 아무리 엄청난 피지컬을 가졌다 해도 보통 씨름 선수들은 초, 중, 고 10년 이상을 훈련하는 게 정상이지만 최용만은 고1이라는 늦은 나이부터 씨름을 시작해 씨름 경력이 고작 5년뿐이 안 되었기 때문이죠. 그렇게 우려 섞인 최용만은 데뷔 첫해 금년에 머리판에 뛰어들었던 백코너 장사 최용만 선수가, 그렇게 최용만은 프로 데뷔 첫 해에 무려 백두장사 2회와 천하장사에 오르며 3관왕을 차지했고 피지컬로 씨름판 생태계를 파괴해버렸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최용만의 피지컬은 그냥 좋은 수준이 아니라 대한민국 역대 최강의 피지컬이었기 때문인데요. 218cm의 거대한 키와 350mm의 발 사이즈, 235cm의 말도 안 되는 리치와 거대한 손까지. 더 충격적인 사실은 163kg의 체중에서 무려 140kg가 근육량이었고 체지방은 9.3%였다고 하는데요. 쉽게 말해서 그냥 온몸이 근육이라는 소리였습니다. 그렇게 최용만은 마이크를 추파춥스로 만들어버렸고 사과를 한 손으로 박살내버렸으며 데드리프트에서 절대 하지 말라는 자세를 하면서 그냥 깡 힘으로 무려 250kg를 들어버리는 최강의 피지컬이었죠. 데뷔 첫 해부터 3관왕을 한 최용만. 하지만 그를 바라보는 여론은 좋지만은 않았습니다. 강호동이나 이만기 같은 기술 씨름이 아닌 재미없는 힘 씨름을 한다는 이유에서였죠. 그래서 최용만은 그 편견을 깨부시기로 결정합니다. 그걸 좀 극복하기 위해서는요 열심히 해가지고 이렇게 큰 사람도 화려한 기술을 할 수 있다는 걸요. 그렇게 최용만은 밀어치기가 아닌 덕거리 기술이라든지 밭다리, 들배지기를 연마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역시나 쉽지 않았죠. 힘 막아도 봐라, 힘 막아. 힘 씨름하기라. 기술 한 게 어디다 방금 하나도 더 기술 한 게. 그럼에도 최용만은 포기하지 않고 끊임없이 훈련하며 새로운 기술들을 연마하기 시작했는데요. 그렇게 시간이 지나 최용만은 기술적으로도 성장하며 감독님의 인정을 받게 되었죠. 최용만 인자 처음 기술 완벽하게 하나 그런 것 같다. 여기서 잠깐, 최용만은 인간병기의 피지컬을 가졌지만 심장은 소녀의 심장을 가졌는데요. 최용만은 감독님께 이렇게 혼나고 나면 뭘로 왔나? 그러고 어? 지금부터 네 시작이야 시작 인자. 방에 혼자 박혀서 상처받은 소녀처럼 시간을 보내곤 했는데요. 막 욕조 가져가서 조금만 그냥 힘 있고 막 어디 살 데 어때? 어디 아픈 데 없어? 스트레스 받아서 혼자 아이스크림을 먹던 최용만은 아이스크림 먹으면 온몸이 시원해지잖아요. 응. 그럼 마음이 좀 편안해져요. 한 번에 뭐한 몇 개 드신 거 지금? 아 오늘따라 특별히 뭘 무거워가지고 혼자 아이스크림 12개 샀어요. 그리고 착한 최용만은 미용실 아저씨가 머리를 개떡같이 잘라도 내색하지 않았죠. 좋듯한 완성품이다 완성품.
깊은 빡침에도 채용만은 애써 소녀 같은 웃음을 지으며 미용실을 나왔습니다. 아 그리고 채용만이 또 한 가지 상처받은 점이 있다고 하는데요. 바로 97.6%의 확률로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분들께서 아직도 구독을 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이 전사 같은 몸에 소녀의 영혼이 깃든 채용만 형님을 봐서라도 안녕하세요.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아 2005년 25살의 채용만은 충격적인 결정을 하는데요. 바로 씨름판을 떠나 그 당시 가장 핫했던 일본 킥복싱 단체인 K1과 계약을 했다는 소식이 전해졌기 때문입니다. 채용만의 첫 상대는 일본의 스모 선수 출신이자 격투기 데뷔전을 치르는 와카쇼호였는데요. 채용만을 가까이서 밀어붙이는 전략으로 한번 이겨보겠다던 와카쇼호는 그렇게 가까이서 뒤지게 맞았습니다. 이 사건으로 일본 내 초특급 스모 스타였던 아케보도는 스모의 체면을 제대로 짓밟아버린 채용만을 부숴버리겠다며 채용만에게 도전장을 내미는데요. 그렇게 이 경기는 자연스럽게 한국의 씨름과 일본의 스모의 대결이라는 타이틀이 잡혔고 단백질과 지방의 대결 구도로 이어졌습니다. 그런데 격투기 경기에서 아케보노는 펀치가 아니라 스모식 밀어내기를 시도하는데요. 밀어내는 힘에 조금 당황하는 것 같던 채용만은 곧이어 자신감을 갖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그 경기는 채용만이 싸울 의향도 없는 뚱뚱한 애를 일방적으로 괴롭히는 정도의 수준의 경기가 되었습니다. 이런 채용만의 K1 데뷔는 충격 그 자체였는데요. 아직 기본기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피지컬 하나로만 생태계를 파괴하는 그의 모습은 괴물 그 자체였습니다. 이런 채용만을 보며 해외 네티즌들은 나는 채용만 정재랑 싸워도 질 것이다 라며 두려움을 호소했죠. 그건 바로 채용만의 필살기 때문이었는데요. 먼저 오지마키. 이 기술은 상대방이 공격을 하러 오지 못하게 하는 기술인데요. 그 파워가 일반인들은 공중부양시키는 정도였죠. 그 다음 기술은 핵꿀밤입니다. 이 기술은 채용만의 궁극의 기술인데요. 상대 선수가 가장 곤혹스러워하는 기술이기도 합니다. 보기에는 데미지보다 굴욕감이 더 심할 것 같지만 기자들이 상대 선수에게 핵꿀밤 어땠냐고 물어보면 선수들은 2층에서 떨어지는 벽돌을 맞은 것 같다고 얘기했습니다. 세 번째 니킥입니다. 이 기술은 엄청난 파괴력을 가진 기술로 프로레슬러인 톰 하워드와 밥셉을 이 니킥 한 방으로 피투성이를 만들어버리기도 했죠. 마지막으로 채용만의 필살의 방어법인데요. 이 기술은 상대의 주먹을 끝까지 보았을 때 생기는 공포심을 줄여주는 두눈 질끈 감기 기술. 하지마! 이런 기술들을 베이스로 채용하는 K1 강자들과 싸워나갔는데요. 체구는 작지만 무에타이 최고 강자였던 카오클라이와의 경기, 그의 날라차기는 채용만의 어깨뿐이 오지 못했고 다 큰 성인이 중학생을 합법적으로 폭행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이후 K1 월드 그랑프리 챔피언에 두 차례나 오른 적 있던 레미 보냐스키와의 경기에서 채용만은 비록 판정으로 지긴 했지만 뒤로 치고 빠지는 보냐스키보다 훨씬 더 공격적인 펀치를 남기면서 사람들에게 기대 이상이라는 평가를 받게 되었죠. 그리고 원조 K1 피지컬 괴물 파이터 밥셉을 거의 울기 직전까지 때리고 필살 니킥으로 쌍코피까지 터쳐버렸고 밥셉은 채용만의 페이스를 따라가다 폐가 찢어진 것처럼 거의 울기 일보 직전이 되었습니다. 이후 밥셉보다 10cm는 더 크고 프로레슬링 선수 출신으로 엄청난 파괴력을 가진 실베스터 터케이가 채용만과 정면으로 맞불을 놓겠다며 도전장을 내밀었지만 역시나 그는 채용만의 잽 한 방에 빈대떡처럼 뒤집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채용만은 K1 챔피언이자 키가 비슷한 세미 슐츠와 경기를 하게 되는데요. 경기 전 그는 채용만은 기술이 현저히 부족하고 아직은 나와 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다 라며 그를 애송이 취급했습니다. 하지만 경기에서 세미 슐츠의 모습은 그야말로 항상 초등학생만 골라 괴롭히다 처음으로 고등학생을 만난 중학생이 따로 없었죠. 비록 판정 논란이 생기긴 했으나 채용만은 세미 슐츠와의 거인 대결에서도 승리하면서 더 이상 서커스 매치 전용 선수가 아닌 어엿한 실력 있는 파이터로 거듭나게 됩니다. 채용만이 경험을 더 쌓고 기술이 더 좋아진다면 세계 최강이 되는 것은 시간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큰 문제가 하나 생기는데요. 2008년도에 갑작스럽게 뇌하수체 종양제거 수술을 받게 된 것이죠. 그 뒤로 채용만은 피지컬마저 하락의 길을 걸으며 아쉽게도 전성기에 막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하락세 시절에도 크로카과 효도로와 같은 세계 최강의 파이터들과 경기할 만큼 대한민국에 처음 나온 엄청난 캐릭터임은 분명했습니다. 불과 몇 년 전 이렇게 사람들의 관심을 받기 좋아하던 어린 채용만은 기운만 좋으면 저도 모르게 쉬면 나와요. 현재 제주도에서 5년 가까이 은둔 생활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한 5년? 4, 5년 된 것 같아요. 5년 정도 될 것 같아요. 뭔가 사람 만나기도 싫고
한 번도 마스크를 벗은 적이 없어요. 바로 많은 사람들의 비난과 악성 댓글, 그리고 여러 가지 논란에 휩싸이며 사람들의 시선이나 관계가 힘들어지면서 모든 것을 회피하고 있는 것이었죠. 너무 관심 받는 게 너무 두렵더라고요. 그럼에도 최용만은 이런 상황들을 극복하려고 노력 중에 있다고 하고, 더 나아가서 조금 더 경기를 뛰고 싶다고 말합니다. 누군가는 최용만의 업적을 과소평가할지언정 세계 헤비급 무대에서 서양인의 피지컬을 통쾌하게 박살내고 대한민국 남자들의 뜨거운 심장을 불태웠던 사실은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습니다. 최용만이 운동선수로서 처음 가졌던 이 마음가짐처럼 최용만이 세상이라는 링 안으로 다시 들어오기를 응원합니다. 이왕 하는 거 한 가지라도 좀 최고가 되면 좋잖아요. 자기 꿈을 이룰 수도 있고, 그러기 위해서는 진짜 꾸준히 해야죠. 꾸준히 해야 하고, 자기 얼마나 하는 걸 따라서 최고가 될 수 있고 아니면 어중중하게 될 수가 있었던 경우가 있죠. 노력 없이는 안 될 것 같아요. 지금까지 우리들의 영원한 테크노골리아 최용만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